전문가들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업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판매할 때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죠. 자, 오늘은 업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싸구려 메인보드를 쓰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특가 제품들, 가성비 뛰어난 제품들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이게 약간 좀이 내용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컴퓨터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들은 저가 제품이 많이 들어간다. A용 보드가 들어가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태클을 다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싸구려 메인보드를 쓰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성능이죠. 나는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이게 우리 목표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가격을 낮추면 성능도 내려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더 쓰는 이유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근데 실제로 뭐 CPU나 그래픽 카드, 메모리 뭐 요런 거는 가격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좀 나는 게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구글에서 CPU 성능 차이로 검색을 하면 수많은 비교 데이터, 수많은 그래프들과 데이터들로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굳이 이런 거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도 이런 거 그래프 엄청 많이 봤잖아, 그쵸? 엄청 많이 보셨을 거고. 자, 메모리 성능 차이로 검색을 해봐도 보시면 수많은 그래프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메인보드죠. 자, 메인보드는 성능 차이로 검색했을 때 자, 나오는 거 보시면 그래프가 없어요. 자, 그래프가 없죠? 자, 이게 뭘 뜻하느냐. 자, 유튜버나 컴퓨터 관련 전문가들이 제일 컨텐츠 만들기 좋은 게 바로 성능 차이거든요. 왜냐면 컴퓨터 두개 비교해다 성능 차이 하면, 성능 차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아, 이거 성능 차이 나네. 와, 역시, 다르구나라고 나타나는데, 문제는 메인보드는 성능 차이가 안 나. 성능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뒤져도 데이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가끔 있어. 자, 가끔 있는데, 자, 보시면 CPU가 성능 내려면, 메인보드가 튼튼해야 된다. 자, 튼튼해야 된다고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잘 보시면 이 내용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론만 여기 볼게요. 자, 라이젠 7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라이젠 9 고급형 정도의 CPU도 20만원 후반, 중후반대 저렴한 메인보드에서 제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면, 자, 이분 뜻이냐. AMD는 비싼 CPU도 저렴한 메인보드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뒷부분. 자, 인텔은 13세대 i5 같은 중급형 CPU도 보급형 메인보드에서는 성능에 제약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라이젠 같은 경우는 CPU와 상관없이 저가형 메인보드 써도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i5만 써도 메인보드에 따라서 성능 제약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i7 쓰면 성능 제약이 더 생기겠죠.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자, 방금 보여드렸던 기사에 나온 CPU인데, i5 13600K 2022년 비교적 최신 CPU인데, 인텔은 최신 나온 CPU조차도 10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공정이 뒤처졌죠. 자, 이에 비해서 AMD 같은 경우는 이미 똑같은 2022년 이때 이미 7나노 공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이 인텔보다 한수 위에요. 지금 나오는 CPU는 AMD는 5나노 공정까지 들어갔어. 인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이제 10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는데, 쪽팔리니까 인텔 7나노 공정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나마 7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 나노 공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전성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전기를 보시면 뭐 181W까지 전기를 먹어요. 굉장히 동급 CPU 대비해서, AMD 대비해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기사에서 메인보드 성능이 떨어져서 CPU를 못 받쳐주는 게 아니라 CPU가 후져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 AMD급 되면 전원부에도 전혀 무리가 안 가고 무리가 없어. 근데 인텔은 아직도 옛날 공정으로 만들고 전기를 많이 처먹으니까 발열이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텔 CPU는 쿨러도 싸대 쿨러 좋은 거 써야 되고,
메인보드도 좋은 거 써야 돼요. 왜? CPU가 후져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메인보드가 후져서 그런 게 아니라 CPU가 후져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메인보드 탓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의 견해는 그래요. 저는 동급 대비해서 인텔이 9세대 공정으로 CPU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고,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발열이 많이 나고, 이런 악순환을 통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억울하게 저가형 메인보드가 뒤집어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만 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저가 보드라서 다들 신경 쓰겠지만, 라이젠은 인텔처럼 전원부가 중요한 게 아님. 실사용 문제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업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판매할 때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 CPU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인텔은 소켓 장난도 많이 치고 공정도 많이 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인텔 CPU가 있어서 저는 AMD CPU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AMD가 또 가성비가 좋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고, 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가형 메인보드가 이런 성능적인 문제는 지장이 없는데, 대신에 저가형 메인보드는 뭐 메모리 오버클럭이나 CPU 오버클럭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옵션 부분, 뭐 램슬롯이 4개가 아니라 2개라든가, 뭐 PCIe가 뭐3 버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지원 기술 때문에 성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메인보드가 저가형이라서 후져서 성능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만약에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여러 개 나오면 저도 메인보드가 확실히 좋은 게 성능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검증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가형 메인보드를 쓰면 어떻게 된다? 통장 잔고가 남는다. 그게 저의 결론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램슬롯이 더 필요하다던가, 특별한 옵션이 필요하면 메인보드를 더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성능이 더 좋아져서 메인보드를 더 좋은 걸 간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고, 뭐 오버클럭도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저렴하게, 순정 상태로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살수 있는 제품이 제 스타일에 맞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감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